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배상책임 근제보험 테마 강의를 하게 된 김태윤입니다. 자, 오늘 또 기본 강의 마치고 약 2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테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에 이어서 어떤 기본 강의 그 테마 그 핵심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좀 못 풀었던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쭉 같이 보면서 좀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한번 좀 확고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기본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또 아직 체계가 많이 잡히시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 강의 혹시 안 들으신 분 있나요? 여기서? 기본 강의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죠? 또 있으시죠? 아,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테마 강의는 전체 기본 강의가 32강에 걸쳐서 8일 동안 했거든요. 8432 해갖고. 근데 지금 테마 강의는 약간 압축적으로 4회 동안 전체를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스피디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오늘 이렇게 듣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율학습을 더 빡세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강인데요. 1강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좀 전반적인 또 전략을 한번 저희가 탐색해보고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 2차 시험 대비 전략이죠. 우리 신체손해상사 금요일날 지금 시험 발표가 났죠. 날짜. 그래가지고 몇 개월입니까? 7월 23일이 시험이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15일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요. 작년 올해 시험 며칠이었죠? 8월 1일이었나? 7월 31일이었나? 그렇죠. 31일에서 다시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특히 1차 시험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상당히 정말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 보름이죠? 한 과목, 네 과목이니까 저희는. 그죠? 그러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과목당.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학습량 배분은 저희가 사례 문제하고 약술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또 사례 문제 내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고 또 조그만 약술 문제가 있잖아요. 3점, 5점짜리. 그렇게 따졌을 때 계산을 약 비중을 60%, 약술을 한 40%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례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요소 요소에 약술 문제가 또 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뜯어먹어서 분석을 해보면 6:4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술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을 크게 나눈다면은 배상책임을 한 70%의 비중을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약 30%. 왜냐하면 근제보험은 약관이 하나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국내 근제, 선원근제, 해외근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약관은 하나예요. 하지만 배상책임보험 쪽은 어떻습니까? 손해배상금 산정부터 해가지고 보험, 임의보험 그리고 의무보험 해서 한 저희가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보험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7:3 정도의 비중으로, 왜냐하면 공부 배분, 난 근제가 재밌어 그래서 근제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사례가 중요하대. 계산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있어. 시간 나중에 한 달, 두 달 남아서 그때 약술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좀 뭔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 그렇죠? 큰 틀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지 막 마구잡이식으로 아, 오늘은 자동차 보험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 막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다. 그러면 그 5시간 동안 오늘은 뭘 할 건지. 그렇죠?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여섯 달 계획을 일단은 세워요. 지켜지지는 않아, 계획이라는 게. 그래도 일단은 세워놓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또 한 3개월, 2개월 정도 했다가 안 지켜지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또 계획대로 못했어. 그 밀리면 계속 이제 빵꾸 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왜냐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유동적으로. 그래서 합격 전략은 지금 이제 이해 중심으로 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강이나 학원 강의 또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서 이해 중심으로 해주신다. 그리고 기본서 정독을 한 2회독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2월까지. 그렇죠? 11월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1월에 2회독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2월까지라도 전과목 2회독이에요. 책임 근제만 2회독이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전과목 2회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월에서 2월이야. 그러면 두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쪼개면 얼마예요? 보름에 한 과목씩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름이면 2주잖아요. 그럼 14일이잖아요. 15일이라고 치고. 15일에 요거 보통 몇 페이지예요? 3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 나가야 돼요? 20페이지씩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 중심으로 2월까지 스피디하게 이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 공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 과정은 아마 4월 9일날 1차 시험이 끝나면은 그 다음 주 정도 보통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4월, 작년에 1차 시험이 4월 20 며칠이었는데 지금 4월 9일로 땡겨졌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월 15일 정도나 그때 정도 개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단권화 하시면서, 이거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 별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강의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줄치고 형광펜 메모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또 정리해서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껴놔요. 한 장 정리해서 이렇게 딱, 옛날에 공부할 때 저도 이제 떨어질 수도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풀로 살짝 붙죠. 풀을 살짝 칠해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한 장 딱 껴놓으면 나중에 보면서,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마지막 주에는 이거를 책 한 권을 한 5시간에 막 보는 거야.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때는 다 줄도 치고 중요한 거 다 써 있단 말이야. 그럼 막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5시간 안에 막 보고 시험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 이틀 잡습니다. 이틀. 그죠? 이틀 동안 하나 둘 셋 넷 하고 시험 보러. 이틀은 기억이 나.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 이틀에 다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리하는 작업이. 그래서 이제 4월 그때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 하기 전까지는 기본서 단권화 하면서 스스로 강의도 중요하지만 또 혼자서 조용하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써보기도 하고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이제 약술 대비 할 때 이렇게 하나 노트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주제별로 이렇게 한두 페이지씩 정리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3월, 5월까지 한 다음에 이제 6월에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월달 한 달 모의고사, 7월 23일이니까 한 20일 남았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정리. 그렇죠? 20일이에요. 그러면은, 3일씩. 3, 4, 12 하면 12일에다가 8일 남았으니까 다시 하루. 또 하루.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마지막에 또 7월 달에 한 두 번 정도 돌려주고 마지막에 막 보고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식으로 쭉 하면은 합격에 가깝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 제가 이제 종합 문제집을 또 지금 그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중순경에 종합 문제집 출간할 거예요. 그래서 2월에 이제 그 문제풀이 기본 지식하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 55제하고 약술 70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술 70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약술과 사례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출간되면은 4월 1차 시험 후에 시작될 종합 문제풀이 과정에서 교재로 활용해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보충자료는 기본 문제풀이 기본 지식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또 테마 강의 과정이니까 같이 좀 공부하실 때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봤더니 올해 출제 유력 분야를 보면은 화재 3대 의무보험 있죠? 화재 3대 의무보험이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3대 의무보험이 또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2021년에 특수건물 신배책이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쪽이 그거 이제 섞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오류 약간 있었는데 근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안 나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2021년 쉬었으니까 한 문제 정도 재난배상책임. 왜냐면은 재난배상에서 또 저희 업종 추가됐잖아요. 뭐 있어요? 방탈출 카페, 그 다음에 키즈 카페, 하나는 뭐였지? 만화 카페였나? 만화 카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업종이 추가됐단 말이야. 신생 업종. 그래서 뭐 방탈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질식으로 사망했다. 뭐 이런 사례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탈출 카페 사장님은 문 열어주지 않고 혼자 튀었다. 뭐 이런 업무상 과실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사례 문제를 낼 때는 항상 그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배책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또 쉬었잖아요. 한 2년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저번에 일배책 뭐 나왔었어요? 개가 물은 거. 개가 앙 물어가지고 아줌마 돌아가신 거 피 이렇게 목 물어갖고. 그래서 이제 또 일배책 보험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 사고 그 다음에 또 주택 화재 사고, 주택에 불이 나가지고 뭐 윗집에 있는 사람 불이 나서 윗집에 있는 사람이 또 사망했다 뭐 뛰어내리다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고들. 그 다음에 가스 배책 보험도 한 2, 3년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에 반해서 작년에 뭐 나왔어요? 선주가 아니고 유도선 사업자 배상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배 관련 보험이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작년에 나와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부는 다 하지만은 약간 강약을 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약간 약하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조금 힘을 빼줘야지. 또 안 나올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 쪽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사례 한 문제, 약술 한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근제보험이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사례 나왔고 그거 문제 오류였어요. 문제 오류. 호프만 계수가 잘못 주어져가지고 풀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멘붕에 빠진 거지. 시험 볼 때. 그럼 딴 거부터 풀든지 그래야 되는데 막 그거 끝까지 풀려고 그러다가 안 풀리고 시간 가고 막 30분 남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해. 그럼 뭐 딴 거 먼저 푸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풀어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오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해야지. 막 왜 안 맞아? 이거 시험 잘못된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멘탈 나가면은 그냥 과락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러세요? 유도리? 그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제보험 쪽은, 그래서 근제보험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는 선원근제 쪽, 선원근제하고 해외근제보험 쪽에서 한 문제 출제 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죠? 왜?
작년에 국내 근제 나왔죠. 재작년에 선원 근제 나왔고 그 전년도에 해외 근제 나왔잖아. 그 전에 또 국내 근제 나왔어. 약간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지금. 여태 선원 근제 쪽 한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외 근제도 가능합니다. 선원 근제에서는 행방불명 보상 아시죠? 행방불명 보상이 지금 출제가 안 됐어요. 그게 좀 나올 만한 건데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런 거는 하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갖고 하면은 뭔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